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 관련 사항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에는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서 금융회사 알림 서비스,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실손 의료보험료 과다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힌 자동차 보험을 들여다보면요.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없이 보험 가입 기간이 긴 가입자 등에게 각종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손을 봅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들이 협정을 맺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공동으로 보상을 하는 건데요.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보험사고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은 보험사에서 가입 승낙을 받기가 어렵죠. 이 경우 보험사들이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합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나눠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동안 공동인수로 가입한 소비자의 기본 보험료가 50%가량 올라가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 손해보험금 액수를 늘리고요. 소비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 상품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자동차 보험 개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